영화 배우죠. 이성경 씨가 모델로, 메인 모델로. 예. 해갖고 이제 스타 마케팅을 좀 지금 활발하게 좀 펼치고 있는. 안녕하세요. 온리뷰 선글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이제 국내 하우스 브랜드. 브랜드명은 신 넘버 4. 신 넘버 4. 예. 꼭 영어에서. 예,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들고 왔는데 그런 것 같다는 건 뭐야? 난 모르니까 뭐라 그러는 건데. 다른 뜻은 없고 그냥 이름이 신 넘버 4고요. 이게 영화 배우죠. 이성경 씨가 모델로, 메인 모델로. 예. 해갖고 이제 스타 마케팅을 좀 지금 활발하게 좀 펼치고 있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018년도 뭐 그 전부터 있었죠. 이제 뜨고 있는 브랜드. 예. 좋습니다.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작은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뒤에 좀 짧은데 여기? 그건 약간 피시면 됩니다. 피팅. 얼굴이 너무 큰 건 아니시고요? 알죠. 시청자분들 알죠. 저 얼굴 큰 거. 그 오늘 메탈 한라인이랑 이게 뿔테 한라인 이제 사실 그 제품은 좀 여성분이 착용하기에 더 훨씬 더 그리고 선호도가 여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분 착용하기에는 조금 짧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메탈을 좀 그전에 레이벤 제가 리뷰할 때도 347 같은 게 그냥 동그랗잖아요. 그냥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두께감을 뒤로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이런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용감은 얼굴에 딱 그 부탄감이 있어서 엄청 편하실 것 같고 여성분들이 착용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렌즈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게 동그란 제품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타원형이라 될까 위에서 이제 좀 깎아내리면서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그란 게 하도 많으니까 요새는. 그렇지. 예. 독특합니다. 이거. 예. 아마 이성경 씨가 메인 모델이라 뭐 모델은 전부 다 쓰고 나왔어요. 아마 그렇고 네이버에 신너머포라고 찾아보시면은 그 이미지에 이성경 씨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제 구성품. 네. 일단 마무리 문장을 지어주세요. 예. 네. 그 찾아보시면은 네. 어디까지 했죠? 예,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그 뭐 보시면은 뭐 연예인들 모델 많으니까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연예인들이 어쨌든 지금 많이 착용하고 있다. 이성경 씨를 필두로 자, 이거는 뭐 개런티 카드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이제 요 아래는 케이스. 예. 이게 요즘에는 구매를 하시면 사실 저희는 온라인에 판매하다 보면은 요거를 이제 보통 안경을 넣어갖고 다 이제 요 패키지로 딱 해갖고 보내드리는데 이제 안경원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패키지를 안 하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요 비닐에만 해갖고 케이스는 납작하게 해갖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제 따로 꺼내서 드리든지 아니면 뺏어 드리든지.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안경만 하면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나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하고 택배를 해갖고 이제 보내는 거고 이제 오프라인 아마 여기서 꺼내서 직접 이제 포장을 해갖고 저는 이 케이스를 개인적으로 좋은 게 저도 이제 선글라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그 고정형으로 된 선글라스 있잖아요. 이거는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 이게 좀 딱 안 쓸 때는 접어갖고 그냥 보관하면 되니까 어떻게 접었죠? 아, 요 안으로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으로 밀어. 안으로. 이거 여성분들 들고 다니면서 이게 그게 들어가나? 아, 그래서 저 파우치처럼 여성분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대도 안 낸드리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럼 뭐, 담배란. 이렇게 딱 접으면 되네. 예, 접어 갖고 놓으시면은. 편하다 이거.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케이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 자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퀄리티가 지금 상당한 겁니다. 지금 케이스 나름. 좀 보시면은 퀄리티가 진짜 가죽이 이게 뭐 물론. 완전 그런 가죽은 아니겠지만 인조겠지만은 그래도 마감도 좋고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게 헐렁한 게 있거든요 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구성품이 탐나는데 이 친구 한번 써보죠. 이건 남성용인가요? 예, 뭐 남녀 공용인데 이건 좀 남성이 선호를 하죠. 사이즈도 그렇고. 아, 이거 좀 길다. 기본입니다. 딱 맞아. 그냥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 정말. 딱 맞아. 진짜 편해. 이건 뭐 사실 뭐 모든 브랜드마다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은. 그렇죠. 레이벤도 있고 쿨리도 있고 지난번에 또 몽클레어도 있고 굉장히 포멀한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하우스 브랜드들은 있는 것도 많은데 사실 옆에 신혼포 각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지 않았나. 렌즈 같은 게 각인이 있는 거는 사실 이것도 다 돈인데 정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한 면을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뒤에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테를 직접 보시면은 약간 저급 이런 게 아니라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마감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지금 착용감도 좋은데다가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물론 뭐 레이맨이나 오클리 이런 유명 브랜드들은 네. 믿고 쓰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우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의 품질을 봐야 되거든요. 네. 브랜드 가치가 어쨌든 앞서 언급했던 브랜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거의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저는. 거의 뭐 어우. 특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브랜드 네임값? 네임값?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전 쉽게 말하려고. 네, 네 이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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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편하다, 이거.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리뷰하는 건 다 리뷰를 못하니까 최대한 좀 너무 튀지 않고 그냥 완전 막 예술적인 거 말고 좀 노멀한 거를 많이 갖고 나오니까는 이런 모델들을 갖고 나오는데 뭐 검색해보시면 이거 말고 되게 독특한 모델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럼 글라스위치 홈페이지에 올라있어요? 아,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 업로드 예정이고 그 다른 전문 제품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왜냐면 갖다 놓으면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런 거는 뭐 오더베이스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이런 노멀한 것들은 예, 이제 찾으시면. 예. 근데 뭐 사실 영님이 바쁘셔가지고 올린다고 하는 거 잘 안 올려요. 아, 예, 예. 그게 아니라 뭐 있습니다 사정이. 바빠서 그런 건 네. 아니고. 예. 구성품은 일단 동일하고. 예, 예, 예. 네. 일단 가격대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가격은 10만 후반대입니다. 10만 후반대. 예. 소비자가. 예, 소비자가. 그리고 하우스 브랜드는 가격 거의 픽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별이나 판매별로 뭐 5%에서 10%의 DC나 아니면 사은품이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 가격입니다. 그 왜냐면은 본사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 정책을 지켜줘야 그치, 브랜드가 그치. 브랜드 이미지도 예, 있고 그러니까 가격을 거의 픽스해 놓고 거기서 뭐 5% 10% 그죠 네. 또 중간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안경점이나 이런 납품하면은 가격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사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하우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좀 힘들고 네, 그리고 뭐 연예인도 사실은 대표 모델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중에 왜냐면은 누가 썼다가 아니라 대표 이제 대표 모델로 직접 섭외를 해서 그분이 이제 신노모포 선글라스를 직접 착용하신 거라 대표분은 그런데 여러 뭐 이제 마케팅적으로 해갖고 많은 연예인들이 썼으니까 그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예, 뭐 모델도 많고 아마 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니블 선글라스 편 여러분들께 예. 통 큰 후원 네. 여러분들 댓글에 구독과 좋아요 기본이고 댓글 써주시고 거기 이메일까지 넣어주셔야 랜덤 추첨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랜덤 발송해드립니다. 추첨도 랜덤 발송도 랜덤. 가끔가다 이메일을 확인 안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못 보내드리는 네, 분이 가끔 맞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추첨할 때 네. 근데 잊지 마시고 본인 이메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당첨이 됐는데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갑자기 온리뷰가 사기를 쳤냐 어쩌냐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운이 되길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선글라스 편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